조금 더 나이 든 느낌 불 끄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커스텀 안 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멋있다. 와, 전매기는 보도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우리의 영웅,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형님, 우리의 아버지 토니 스타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왔었던 토니 스타크 팀 수트 되겠습니다. 아, 벌써 막 2년 전이네요. 우리가 그때 이 팀 수트를 입고 뭐 타임 트래블을 하니 뭐하니 막 엄청 뇌피셜을 쏟아냈던 게 와우,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핫토이 피규어로도 팀 수트가 나왔었는데 토니 스타크와 캡틴 아메리카랑 그다음에 그 워머신 마크 6의 도색된 버전 그게 원래 공개는 됐는데 제가 알기로 예약은 이 토니 스타크 버전만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캡틴은 안 나냐, 호크아이는 안 내주겠지, 로켓이랑 헐크는 또 힘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어벤져스의 팀 수트 그중에서도 토니 스타크의 팀 수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팀 수트가 하나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하나 또 있어요. 두 개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왜 두 개인지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스 아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하냐, 화이트도 아닌 것이, 그레이도 아닌 것이, 그죠? 약간 그 애매한 톤의 팀수트 색깔이죠. 영화상에도 보면은 다 CG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씩 색깔이 뭔가 어떨 때 보면 약간 흰색인데 또 어떨 때 보면 약간의 그런 어두운 톤의 화이트 계열도 있고, 그죠? 그레이가 약간 섞인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안에는 완전 화이트일지 또 약간의 요런 게 들어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요. 가슴에 요렇게 아크릴 액터 마크 85, 마크 50 요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매가가 우리나라에서는 27만 원대에 발매가 됐었고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뒤에 어벤져스 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런 녀석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색깔이 많이 어두워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느낌은 여러분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 이 팀 수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보시면 색깔 자체가 굉장히 회색입니다. 바닥의 흰색이랑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화면상에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더 회색입니다. 영화상에서 사실 거의 흰색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회색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고증과는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어벤져스 마크도 은색 느낌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까만색으로 나와준 것도 좀 아쉽고요. 다른 뭐 디테일들이 안 보입니다. 색깔 때문에 사실. 요런 거는 뭐 원래 핫토이답게 잘 만드는데 아, 색깔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 가동 자체도 많이 되지는 않고 팔 벌림은 요 정도, 팔꿈치는 조금 더 구부러지는 느낌이고 이게 일체형 수트이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뭐 막 많이 움직여지진 않고 기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트를 입고 막 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려 자세나 손목에 차는 그 타임머신 그거 누를 정도 뭐 외에는 크게 뭔가 움직임을 줬던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도 멋있다. 헤드 자체는 기존에 잘 나와줬던 마크 46, 47, 50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헤드 자체를 밀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팀수트까지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브레나루 쪽이나 여기 약간 턱 쪽이 뭔가 이제 좀 시간이 흘렀음을, 나이가 좀 들었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조금 더 나이 든 느낌들, 좀 더 주름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이건 이제 마크 85 배틀 데미지 헤드에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본체 외에는 구성이 뭐 그렇게 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렇게 육각 스탠드가 딱 되어 있고 토니 스타크라고 써있죠. 그리고 손 파츠는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이렇게 보시면은 타임머신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이렇게 해서 손은 딸랑 두 쌍이 들어있네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 희한하다. 대부분 한 5쌍, 6쌍, 뭐 4쌍 이렇게 들어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보여줬는데 막상 2쌍 들어있으니까 이거 좀 섭섭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팀수트의 헬멧과 네, 엔드게임 초반에 나왔던 그 헬멧을
여기에 또 넣어줬습니다. 1:1 사이즈의 이 반파 데미지 헬멧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진짜 퀄리티가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었잖아요. 이 6분의 1 스케일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좀 별로일 것 같았는데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문 자체도 아크릴로 표현을 해줘서 안쪽이 좀 비치게 돼 있어서 좋고요. 찌그러진 느낌들도 굉장히 퀄리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에 디테일까지는 표현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팀수트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이 헬멧이었습니다. 이 헬멧 안에 LED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도 눈에서 뭐 불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한번 여기 마스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니의 요 눈 뭐 살아있지요. 네, 이런 느낌. 물론 다들 마스크를 쓰지는 않고 요거 다 뒤집었을 때 사실 CGT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네, LED를 한번 넣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좋아.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라이트 여러분 불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위쪽에 딱 라이트를 켜보면 어떻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이런 이목구비, 네 눈썹, 눈, 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빛을 또 받음으로써 더 예쁘게 빛나는 것 같고요. 앤트맨의 와스프의 와스프 고글도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좋고 어? 이거 봐봐 뭐야? 수트랑 헬멧이랑 색깔이 너무 다른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팀수트의 전체적인 색이 이 색이에요. 약간 회색이 들어간 이 흰색 이게 맞는데 아, 이 팀수트 색깔이 너무 진합니다. 요거는 뭔가 좀 미스인 것 같고 아 고증병 환자분이 보셨으면은 이거 색깔 분명히 도색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형섭님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보면은 흰색으로 좀 톤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구성이 조금 간단한 토니 스타크의 팀수트를 보여드려봤고요. 여기서 한 박스가 더 있었습니다. 요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지금 바로 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홍콩 현지에서 형섭님 소개로 네, 형섭님 아시죠? 이제 막 자주 등장하시잖아요. 네, 근데 고가 말이 좀 안 좋은 고증병 환자인데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바꿀게요. 삐 네. 형섭님이 약간 또 고증 매니아 플러스 LED 커스텀 매니아세요. 그래가지고 형섭님의 인스타를 보다가 여기에 LED를 박으시는 걸 목격을 하고 그러면 내 것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해서 커스텀 작가자를 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래요. 이게 12인치에서 이제 스태츄로 막 넘어가 큰 거로 가거나 아니면 12인치를 더 파 막 작가작을 하거나 뭐 커스텀을 하거나 하는데 저는 일단 커스텀 세계에는 이미 발이 든 것 같아요. 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수트만 한 5벌 사. 그래서 여기 호크아이 헤드 끼우고 캡틴 아메리카 헤드 끼우고 그래가지고 워머신 마크 6는 이걸로 도색을 해. 어차피 우리 뭐 아이언 데디나 뭐 도색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해가지고 그거 이제 약간 팀수트처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보려고 했는데 기왕 구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LED를 박아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네, 라이트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왼쪽 다리 밑에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친구가 커스텀 된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도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커스텀 하신 분이 여기를 파내고 여기다가 이 LED 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안쪽으로 넣어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쪽 어깨 쪽이랑 팔, 그다음에 네, 이 허리춤, 그리고 뒤쪽 허리, 팔, 종아리까지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불을 켜면 지금 일체형으로 머리까지 하나로 저는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당연히 이렇게 불은 들어오고 고글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보시면 어디 뭐 커스텀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화면상에는 조금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불빛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전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빨갛게 빛나는 느낌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아, 뒤에도 멋있습니다.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 8개가 들어오잖아요. 마지막에 불 끄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을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뭐. 근데 팀수트 색깔이 계속 거슬리네. 아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 커스텀을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라이트 기믹은 사실 상시 전원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는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틴이 만약에 안 나온다, 뭐 호카이가 안 나온다면 이제 갈아 끼워서 약간 팀복처럼 만들려고 몇 채 더 구입할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어요. 네. 체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 50 데미지 헬멧 있지 않겠습니까? 요 친구도 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요 친구 불을 와 이거 진짜 이거를 사실 아 커스텀 안 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안쪽에 LED 커스텀 제대로 해가지고요 은은하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살짝 이렇게 돌아야 제대로 된 느낌이 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리모컨이 제가 따로 없어서 그런데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면 라이트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느낌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예쁘게 커스텀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네 동일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팀 수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헤드 자체가 이제 늙은 토니의 얼굴이 아닌 11호 때부터 계속 가져왔던 그 토니의 헤드는 조금 아쉽고 이 수트의 이 색깔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진한 회색인 것도 아쉬운 뭐 그런 느낌이었고 또 한 가지 바람은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말고 전시회에 그 캡틴 아메리카 팀 수트랑 워머신 마크 6 정도까지만 공개를 했었는데 헐크도 그렇고 네 막 로켓도 그렇고 네뷸라 블랙 위도우 다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애들 이렇게 같이 모아놓는 전체적인 팀 수트가 다 나오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보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누르고 가라.